네, 오늘은 영어 그림책 하부르타가 말을 걸다의 저자 이영은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간 어린이 영어 전문 강사로 또 교사를 가르치는 교육팀장으로 일을 하다가 경력 단절이 아닌 육아 경력을 쌓고 다시 글을 쓰고 작가이자 강사로 활동 중인 이영은입니다. 현재 제가 영어 그림책 하부르타 강의와 예비초등엄마 마음사전 강의를 함께 진행 중입니다. 이제 수년간 네. 어린이 영어 전문 강사로 이제 활동을 하시고 네. 지금도 이제 일을 하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 어린이들 영어 교육 시키는 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네. 가장 크게 깨달은 게 사실은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 나이가 유아기부터 초저까지예요. 네. 그 친구들의 특징은 영어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자신감이 있고 네. 재밌어요. 선생님 따라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한 가지가 아이들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네. 영어에 대한 거부증이 정체기가 네. 오는 것들이 조금은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아이들이 유아기 때, 초등기 때, 또 중등, 고등기 때 그 적기에 따라서 네. 교육 방법은 달라져야 하지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그런 게 유아기 때 아주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고학년 때 그렇게 갑자기 영어에 대해서 뭔가 네. 흥미를 잃거나 네. 정체기가 오는 거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네. 수 있는데요. 네. 보통은 이제 어느 정도 유치원 때는 엄마, 부모의 기대가 아이들이 조금만 해도 와 너무 잘 하네 이렇게 기대심이 좀 낮았어야 돼요. 어느 정도 되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네. 않아? 다른 아이와 비교를 하고 학습량이 늘어나고 네. 가르치는 그 툴이 바뀌잖아요. 네. 전혀 바뀌면서부터 이게 놀이에서 학습적으로 바뀌는 순간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와요. 단어 거죠? 외우기가 들어가고 읽기를 해야 하고 거기에다 이제 라이팅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경우가 많이 오죠. 그럼 네. 그 고비를 뭔가 넘길 수 있는 작가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누구나 와요. 저희도 운동을 하다 보면 네. 운동을 하기 싫고 정체기가 오잖아요. 근데 두 부류가 있어요. 네. 요즘 너무 빨리 영어를 포기하는 친구들 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정체기가 와서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네. 아 요거를 극복해서 다시 성장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의 공통점은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긍정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죠. 근데 그 바탕에는 부모의 양육 태도도 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네. 그 요즘에 제가 좀 인터뷰를 좀 해보면은 네. 이제 영어 유치원이나 이런 거를 이제 보내기보다 이제 뭐 엄마표 네, 영어, 네, 네, 뭐 아빠표 네. 영어 많이 이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나이 한계는 있다고 생각을 한계 해요. 있어요? 네. 유아기 때 엄마표 아빠표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단지 네. 아이의 특성을 고려한 재미있는 노출. 그런데 간혹 조금 안타까운 것은 아이가 모국어가 확립이 되기 이전에 조금 학습적으로 영어를 하시는 분들 있죠. 네네. 영어 그림책과 놀이로 재미있게 했는데 영상으로 갑자기 우리 아이가 영어를 좀 하는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한번 시켜봐야겠다. 네. 파닉스를 여기서 여기까지 떼야지 그때 리딩을 어느 수준까지 올려야지 하는 것들은 조금 모국어가 확립이 되기 전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느껴졌어요. 그 제가 이제 영어를 처음 배웠을 때 이제 떠올려 보면은 이제 막 네. 유치원에서 영어 조금 배우고 3학년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네, 배웠거든요. 네. 그때 알파벳 배우고 막 네. How are you? I'm fine 이런 거 배웠는데 요즘도 그렇게 교육을 하나요? 그렇죠. 지금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공교육에는 영어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초등학교 3학년 때 영어를 처음 하는 아이는 지금은 네. 거의 없죠. 그럼 몇 살부터 보통 시작을 하나요? 보통은 요즘에 이제 엄마표 영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시작이라는 게 학습적인 시작과 노출이 다른데요. 노출은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영어 그림책을 들려줄까 하면 네. 지금 뱃속에 아기가 있다면 지금 하셔도 됩니다. 네. 라고 해요. 네. 그건 노출이고요. 학습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국어가 확립이 되고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향상되었을 때 아이에게 다가가면 좋겠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 영어 교육을 이제 쭉 그렇게 어렸을 네네. 때부터 많이 노출시켜 노력을 네네. 하고 네네. 영어 유치원에서부터 막 학습을 네네. 시키고 네네. 정규 교육 과정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키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일찍 시작한 친구들이 네. 빨리 정체기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일찍 시작한 게 독이 된다? 네. 저는 제가 영어 강사를 했고 또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네. 저희 아이에게는 크게 일찍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파닉스 네. 같은 부분도 저희가 한글로 말을 잘할 수 있을 때 네. 기음, 니은, 디귿, 가나다 배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영어도 내가 재밌어하고 어느 정도의 흥미가 있고 그리고 모국어 확립이 되고 인지 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된 초등학교 1, 2학년 때 하면 5세 때 6개월 걸릴 거 1, 2학년 때
뭐 일주일 정말 잘하는 친구들 일주일 네. 한 달만 해도 마스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너무 일찍 네. 예, 학습적으로 다가가는 거는 조금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영어 교육의 적기는 몇 살이고 네. 그 일찍이라는 표현은 몇 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기라고 하면 학습적인 네. 적기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노출의 적기가 있을 수 있겠죠. 먼저 노출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가 뱃속에 있으면서도 해주면 너무 좋아요. 네. 예, 저는 제가 만삭 때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노출이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노래도 들려주고 CD도 들려주고 엄마가 스토리텔링도 해주고 그런 노출의 적기는 어릴수록 좋아요. 왜? 아이들은 음각에 굉장히 그 청각에 예민하거든요. 네. 유아기 때는. 근데 이제 학습적인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적어도 1, 2학년 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 후에 1, 2학년 때 되면 인지능력도 함께 형성이 돼요. 네. 그래서 내가 모국어 확장과 문해력이 자리가 잡힐 쯤에 그때 학습적인 부분도 들어가면 저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이들마다 차이가 너무 많아요.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언어 능력을 타고난 친구 몇몇 친구들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조금 일찍 해도 괜찮지만 대부분의 저희 아이를 비롯한 네. 대부분의 친구들은 조금 그 시기가 학습적으로 다가가기에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작가님의 책 제목을 보면 이제 하부르타라는 네. 이제 표현이 들어갔잖아요. 네, 네. 이 하부르타 교육을 시키신 거죠, 실제로? 시켰다기보다는 네. 계속 대화를 나누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하고 있죠. 그 이 하부르타 교육은 어떻게 하는 거고 왜 이 하부르타 네. 교육을 선택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육아서를 많이 읽다가 보니까 하부르타라는 걸 접하게 됐고 그때부터 네. 하부르타를 파게 됐는데 조금 안타까운 건 하부르타가 우리나라에 너무 교육법적으로 들어와 맞아요. 있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 저희만의, 저만의, 저와 아이만의 그 문화로 네. 유대인처럼 자리 잡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하는 하부르타는 아이와 마음,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그 시간을 하부르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제가 하부르타를 하면서 느낀 거는 아 이번에 챗GPT가 나왔잖아요. 네, 네. 굉장한 센세이션을 너무나 맞아요. 단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가 되면서 많은 이슈가 발생했는데 간혹 부모님들 중에서 너무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세요. 과연 우리 아이가 이렇게 새로운 인공지능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실 때 저는 아 하부르타 하길 너무 잘했다. 아 역시 질문의 힘은 막강해 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챗GPT에게 보통 사람들이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기대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똑같은 질문을 해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질문. 그런데 활용을 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더 세심하고 자세하고 또 자기의 관점으로 질문해요. 그런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내 걸로 만드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거의 베이스는 바로 질문의 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질문의 힘은 유아기 때부터 아이가 부모와 또는 선생님과 끊임없는 대화와 좋은 질문을 받았던 경험 또 좋은 질문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경험에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도 하부르타를 하고 있고 또 하부르타에 대한 힘을 믿어 의심치 않죠. 하부르타 교육의 뭔가 핵심이랄까 이게 네. 질문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질문을 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되죠? 생각이 있어야 있어야죠.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그 아이들 보면 생각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냥 네. 정답만 빨리 말하는 그렇죠.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계속 질문을 한 친구들은 스스로 무슨 상황을 만나던 어떤 책을 보던 어떤 네. 상황에서든 왜 그러지? 이 이유는 뭐지? 이게 나한테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 네. 라는 걸 장착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3년, 4년 이렇게 하면서 저희 아이가 이제는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문제를 가져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첫째가 네. 챗GPT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걸 한 40분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와. 그래서 보면 막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도 네. 간판을 보고 엄마 저 식당 이름 왜 저렇게 지었을까? 그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네. 그렇게 조금 훈련이 된, 예, 그게 생활화된 친구들은 계속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습관화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새로운 인공지능이 점점 더 개발돼서 더 상용화가 되겠죠. 근데 저희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는 이렇게 휘둘리고 따라가고 주관이 없는 게 아니라 앞으로 본인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본인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또 다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께 이제 그 유학도 다녀오셨고 이제 교육 현장에 계신 이제 교육자로서도 활동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대체 영어 교육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가르치려는 생각을 버리라고. 그러니까 부모는 어쩔 수 없이 본능이에요. 내 아이의 네. 부족한 면을 채워주고 그쵸. 싶고 단점을 장점으로 완화시키고 싶고. 그런데 저희 아이들 요즘에 선생님 너무 많아.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학습지 선생님, 수영 선생님, 뭐 태권도 선생님. 그래서 일과를 마치고 집에 오면 떡하니 네. 엄마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죠. 네. 그 엄마표 영어에 성공하는 사례들의 공통점은요. 네네. 엄마가 선생님이 되려고 한 것보다 네. 조력자 혹은 함께하는 동료 했어요. 같이 스터디하는 거예요, 그럼? 네, 실제로 오. 그런 분들이 성공 사례가 훨씬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 엄마의 로드맵대로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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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오면 돼. 그럼요, 어느 정도까지 따라가죠. 마지노선 있죠. 2학년, 3학년. 네. 어쨌든 공부는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가르치려는 생각보다 네. 내가 우리 아이가 이렇게 지금 영어를 좀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은데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할까? 라는 걸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 영어에 대한 긍정성을 어떻게 아이에게 확립시켜 줄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바꾸어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엄마표를 하시지만 어느 순간 포기하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 그 불안감, 조급함,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게 맞나? 그것 때문에 많이 포기를 하시거든요. 질문을 조금 관점을 바꿔서 그런 식으로 대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도 아이에게 항상 엄마가 너가 뭐 하는 데 있어서 도와줄 건 뭐가 있을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줘 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주도는 엄마에서 시작이 될 수 있지만 아이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엄마표 영어가 만약에 그런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같이 공부를 한다는 관점이라면은 뭐 작가님이야 뭐 유학도 갔다 오셨으니까 영어를 잘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솔직히 4년제 대학 나와도 영어를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수준 할 수 있는 사람은 좀 드물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부모님의 영어 실력과는 상관없다고 보시나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통계적으로도요. 아이의 영어 실력의 필수 조건은 엄마의 영어 실력이 아닙니다. 훌륭한 발음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선생님의 역량이 자, 아이의 영어 실력에 엄마의 필수 조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엄마 많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엄마 많이 해줄 수 있는 건 바로 영어에 대한 긍정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 영어 엄마 입장에서 나 영어 발음이 구린데 영어 너무 못하는데 어떻게 읽어주지? 라는 게 아이에게 전달이 돼. 그런데 못해도 괜찮아. 요거 조금 그림책 쉬운 것부터 한번 시작해볼까? 모르는 단어 발음이 나왔어요. 오디오 한번 활용하면서 해볼까? 라는 걸 정말 더 많이 배워요. 그런 아이들이 영어 정체기가 왔을 때 극복할 수가 있어요. 아 우리 엄마 모르지만 이렇게 해냈어. 엄마의 영어의 실력이 아니라 엄마가 영어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긍정성을 이제 키워준다고 봤을 때 어떤 말들을 좀 많이 해주면 좋아요, 아이에게? 저는 아이와 함께 새로운 걸 알았을 때 기쁨을 알게 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아이들이 호기심이 엄청 많아요. 네.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것도 신기하고 크면 클수록 신기한 것들이 사라지면서 재미가 없어지고 학습적으로 다가오니까 하기가 싫어지는데 그때는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 성취감이 하나씩 내가 모르는 걸 알았을 때 성취감 그게 하나씩 쌓일수록 공부에 대한 정서가 되게 긍정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와 변화되는 모습을 아이한테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우와 저번에 이거 몰랐던 것 같은데 이야 스스로 깨달았네. 우와 모르는 건 알게 됐을 때 기분이 어때? 라는 말을 많이 질문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 작가님께서는 이제 영어를 이제 좋아하게 만드는 최고의 수단이 영어 그림책 하셨는데 처음에 아이가 영어 뭐 그림책도 좋고 어쨌거나 뭐 애니메이션 좋고 딱 그걸 보여줬을 때 보통 반응이 어떻게 뭐 그냥 새로운 거니까 호기심을 갖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다 좋아하나요? 아니면 다 싫어하나요? 어떤가요? 그 영어 그림책뿐만 아니라 그림책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는 굉장히 드물어요. 아, 일단 그림을 일단 좋아하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우리 신생아가 태어나고 나서 100일이 지나면 왜 흑백을 보고 모비를 보고 모른 척하는 친구들은 거의 드물어요. 너무 좋아하고 신기하고 마찬가지로 유아기 때 노래, 음악적인 것과 예쁜 그림이 있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거. 그래서 영어 그림책은 또한 그 우리가 예를 들어 아이에게 밥을 먹으라고 할 때 많이 먹어 하죠. 근데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Enjoy your meal이라고 많이 해요. 그럼 이걸 굳이 직역을 하자면 너의 음식을 즐겨. 저희가 그렇게 표현하진 않잖아요. 근데 영어는 언어예요. 언어는 그들의 문화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영어 그림책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들의 문화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습득하게 돼요.
우리가 현지에 가서 생활하면서 습득하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영어 그림책을 보면서 그 유아기 시절의 같은 생활이나 상황 같은 것들을 간접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느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가 재채기를 할 때도 우리는 그냥 뭐 괜찮아 정도지 God bless you라는 이야기를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그림책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나와 있는 거예요. 아. 그림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네. 습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좋은 게 없고 또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건 재미가 있죠. 네. 지금 요즘에는 성인들을 위한 그림책도 많고 시니어 그림책 모임도 많아요. 네. 그림책이 재미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재미있게 새로운 언어를 상황에 맞게 문화적인 배역도 자연스럽게 네. 여길 수 있는 게 영어 그림책만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이제 영어 그림책을 아이한테 이제 네. 쥐어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일단은 뭐 아이가 혼자서 뭐 넘겨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같이 본다고 하면은 네. 이제 엄마가 뭐 설명을 해주든지 영어를 읽어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제가 봐서 우려되는 상황이 네. 아, 나는 발음이 나쁜데 이 네. 나쁜 발음을 아이한테 들려주는 게 과연 교육적으로 좋을까 네, 네, 이런 네. 고민이 일단 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제가 몇십 년 동안 네. 똑같은 질문, 반복적인 네, 질문이에요. 네.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발음이 이상한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팝송을 들을 때 네. 그 음악이 그냥 제가 해석을 다 해서 좋은가요? 아니죠. 아니죠. 그리고 영화를 보실 때 네. 더빙 보세요. 더빙으로 보지 않고 왜 자막으로 네, 보잖아요. 네. 더빙으로 보면 뭔가 이상하긴 하죠. 느낌이 네. 이상하잖아요. 네, 네. 마찬가지로 영어 그림책을 대할 때 내가 읽어준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아이와 좋은 그림과 좋은 스토리를 감상한다라는 감정으로 가지고 가시면 좋아요. 읽어주지 못하면 네. 오디오로 활용하시거나 유튜브로 활용하시면 돼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같이 듣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같이 옆에서 들어주는 거죠.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요. 영어 그림책 습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이런 네.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못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회피하는 게 상관이 거죠. 그런 태도가 아이에게 전화되니까 못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활용해볼까? 네. 라는 점을 많이 보여주시면 좋고요. 대할 때 우리 여행가서 바다를 보면 아이에게 와 누구누구야 바다 너무 예쁘다 색깔이 어떻게 저렇게 파랗고 고울 수가 있지? 라는 마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영어 그림책을 보면서 자 내가 이 그림책 한 권으로 우리 아이 영어 실력을 드높이겠다 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이야 이 그림이 예쁘네 감정을 계속 교감하고 나누면 아이가 영어 그림책에 대한 긍정성과 영어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좋은 감정들이 자 그게 바로 엄마만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이죠. 예. 아, 그러면 이 영어 그림책을 가지고 교육하는 거는 네네. 이렇게 몇 세까지 가능한 거예요? 저는 네. 중학교 때까지도 계속 읽어주고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제가 성인 영어 그림책 하프타를 하잖아요. 네네. 그 제가 읽는 감상하는 그림책과 네. 스토리텔링 해주는 그림책의 묘미 예, 제가 읽는 것과 누군가 읽혀주는 것의 맛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가 원하는 한 네. 예, 저는 그림책, 영어 그림책 다 읽어줄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성인 저희 수강자님들도 아 강사님 읽어주세요. 네, 예, 그게 더 재밌어요. 예, 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죠. 저는 나이에 연령 제한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 네네. 영어를 포기했다가 네. 그 수능 만점을 받으신 영어 수능 만점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네네. 근데 그분이 영어를 어릴 때 너무 좋아했다 합시죠. 그러니까 영어를 포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시 영어 수능 만점까지 갔냐?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목표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할까 너무 재미가 없더래요. 네. 예전에 영어 그림책이 생각나더래요. 네. 중학교 때 영어 그림책을 300권, 400권을 봤대요. 오. 너무 재밌었대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영어 공부를 다시 한 거예요. 성인도 영어 잘하고 싶어요. 어떻게 네. 시작하면 될까요? 할 때 그림책 보세요. 그림책을 시작해보세요. 되게 추천 많이 해요. 이게 어린아이 교육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로 네. 제가 성인 영어 그림책 수업을 하면서 제일 크게 변화된 게 영어를 그 부정적으로 좀 회피하고 불안해하고 무서워했다면 긍정적으로 바뀐 거 첫 번째. 두 번째, 발음이 좋아요. 이게 그 발음이 어떻게 좋아지냐면 네. 제가 그림책을 읽고 감상하고 너무 재밌었어. 네. 감정이 들어가는 거. 네, 네. 감정이 들어가니까 발음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런 이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엄마가 진짜 즐겨서 보면 네네. 아이도 너무 좋아하죠. 예. 내가 영어 그림책 좀 읽어줘야겠다 네. 할 때 좀 뭐 주의사항 같은 것도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러 가면 어머님들 영어 그림책 괜찮아요 읽어주세요 하루에 한 권도 괜찮습니다 아니 일주일에 한 권도 괜찮아요 한번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라는 말을
목청껏 하는데 네. 간혹 뜯어 말리고 싶은 읽어주지 마세요 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공통점 첫 번째가 아까 그 걱정거리를 계속 가지고 읽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게 발음이 맞나? 네. 이거 그래도 읽어줘야지 하고 꾸역꾸역 숙제하듯이 네. 그리고 내가 오늘 한 권 읽어줬다? 오늘 이번 달에 얘 영어 책 몇 권 읽었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읽어주시는 분들은 제가 읽어주지 마 차라리 다른 분이 읽어주거나 오디오로 활용하세요 해요. 왜냐면 그런 아이들은 처음에는 엄마의 관심과 사랑 때문에 영어 그림책을 보지만 결국에는 아이들이 멀어지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영어 그림책은 네. 학습지도 아니고 문제집도 아니에요. 작품입니다. 네. 작품은 감상을 하는 거예요. 간혹 읽으면서 계속 이거 무슨 뜻이었지? 너 기억나? 이거 어떻게 했어? 누가 너무 재밌는 영화를 보는데 옆에서 야, 저 인물의 성향을 파악해봐. 저거 무슨 뜻이야? 재밌겠어요? 재미없죠. 그래서 아이에게 계속 질문을 확인하고 실력을 체크하시는 분들은 그냥 읽어주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읽어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함께 감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느낌을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가 그때 질문들이 있어요. 관점에 따라 해석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직역보다는 둘러서 아이의 입에서 그 정답이 나오게끔 설명을 해준다거나 우리의 경험과 연결시켜서 말을 해준다거나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실력과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는 건 어떻게 보면 크게 필수 조건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영어 그림책 하브르타 교육법에서 네. 제가 봐서 실패하는 경우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네. 그걸 끌고 가는 부모가 이제 뭐 억지로 하다 보니까 지치고 재미가 없고 하는 네. 본인이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아이 쪽에서 이제 네. 부모는 같이 영어책 읽자 하는데 나 안 볼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 두 가지 경우가 실패하는 네. 경우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경우는 그거를 모든 아이는 아니지만 대부분 영어 정책이라든지 거부감이 네. 와요. 그걸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극복하는 아이와 극복하지 못하는 아이가 네. 있거든요. 네. 극복하는 아이의 공통점이 아까 말씀드린 부모가 영어를 대하는 태도에서 많이 좌우가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육아를 하고 교육을 하는 게 네. 가르친다라는 것보다는 제 삶의 태도를 아이들이 보고 느껴서 네. 본인이 힘들 때, 지칠 때, 쓰러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고 옆에서 든든하게 있어주는 거지 저희가 일일이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계획을 잡아주면서 제가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그 교수님이 말씀하세요. 네. 시험 기간이 끝나면 부모들이 그렇게 전화가 온대. 왜 학점을 이걸로 주셨냐. 저의 육아의 목표는 빨리 독립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는 거의 중요성을 이제 충분히 알았어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책을 읽어주냐도 중요하지 않나요? 그럼요. 중요하죠. 네. 제가 생각하는 영어 그림책 하브르타를 하기 좋은 그림책을 이제 제가 제 책에도 담아놓았지만 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요즘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게 뭐 다이어트 뭐 이런 것도 있죠. 그 주제가 나오면 어때요? 너무 빨리 말을 하고 그쵸. 싶고 듣고 싶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 공룡, 공주 뭐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오면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말이 없던 아이들도 선생님 제가 있잖아요 엄마 내가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호응만 해줬을 뿐인데 뭐라고 하냐면 와 이 책 너무 재밌다 표현하고 나서의 성취감과 쾌감을 본인들이 그리고 또 심지어 그 관련된 책이 아니었는데 본인의 관점과 연결시켜서 말을 한 친구들은 네. 또 그 책을 가지고 와서 또 막 이야기 엄마 이거 너무 재밌었잖아요 이거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게 관심사가 돼요. 근데 보통은 우리 엄마들이 5세 추천 도서 네. 연령별 권장 도서 네. 뭐 배워 저도 뭐 거기에다 몸을 담았었지만 네. 왜 우리 아이는 베스트셀러인데 안 좋아하지? 막 걱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모두의 베스트셀러지만 제가 읽었을 때 재미없을 수가 있잖아요. 네. 관점은 저희 아이의 5세 때 베스트셀러가 뭐지? 6세 때 우리 아이가 베스트셀러가 뭐지? 권장도서는 참고용이에요. 그 관점의 초점은 저희 아이에게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 가르치려는 마음이 좀 버려. 내가 이걸 가르쳐야지. 자, 동물 부분에 있어서 색깔 이렇게가 아니라 아이가 지금 동물에 관심 있으면 그 관련된 그림책을 보고 이런 동물 그림책, 색깔 그림책이 베스트구나. 그럼 네. 이렇게 접목을 시켜야 되는 거지. 바깥에 있는 틀을 자꾸 내 아이에게 끼우면 남과 같은 아이가 되는 거죠. 인공지능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내 아이의 관점에서 바깥에 있는 모든 좋은 자료들을 연결시키는 경험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아이가 좋아해야겠지만 두 번째는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엄마가 좋아하는 그림책도 좋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연예인을 좋아해요. 네. 제가 가수 잔나비 최정훈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막 콘서트도 가는데 네. 그 친구가 시집을 되게 많이 읽어요. 네, 네. 그러면 그 친구가 읽는 시집이 뭐지? 나도 저거 읽어봐야지 한단 말이죠.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성향, 같이 하고 싶고 관심 있잖아요. 부모는 엄마는 아이들에게 연예인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들보다 더 절대적인 가치와 선망의 대상. 그럼 엄마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감상을 하다 보면 네. 엄마의 진심이 들어가서 엄마도 막 신이 나가지고 막 네. 그게 아이가 느껴져. 그럼 나도 같이 공감하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같이 긍정성이 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저는 이렇게 막 부지런하지 않아서 요즘에 SNS를 보면 네. 독후 활동을 엄청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맞아요. 많아요. 막 예쁘게 만들고. 맞아요. 저는 그걸 못하거든요. 저는 선 경험 후 활동, 아니 그냥 후 독서예요. 네. 선 활동 후 독서. 네, 네. 네, 오늘 비가 왔어요. 네.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아이 없을 때 비와 관련된 영어 그림책 툭툭 던져놓는 거죠. 오늘 바닷가를 갔다 왔어요. 산에 갔다 왔어요. 관련 영어 그림책. 그래서 일상의 경험과 그림책을 연관시키는 것. 그러면 아이들이 이야기거리가 많아져요. 이렇게 연결점을 찾아서 내 관점으로 표현하고 승화시키는 능력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림책에서 일상으로와의 연결, 그다음 그림책에서 내 생각으로와의 연결, 내 호감으로, 내 적성과의 연결,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엄마가 고르는 그림책하고 네네. 아이가 고르는 그림책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마는 네. 엄마가 아이에게 가르치고 싶은 걸 고르실 거죠. 근데 아까도 네. 말씀드렸죠. 엄마가 네. 좋아하는 그림책이에요. 네. 내가 이걸 아이에게 하나 가르쳐보겠다가 네네. 아니라 그 생각을 버려야 되는군요. 네. 그리고 간혹 그 똑같은 영어 그림책을 10번씩 20번씩 가지고 와요. 네. 뭐 엄마들 제가 아시는 엄마 너무 가지고 와서 지겨워서 그 책을 네. 숨겼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럴 수 있겠다. 네.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나서 그 아이는 안 봐요, 책을. 책 아예? 예. 그 아이가 가지고 오는 이유는 뭘까요? 엄마가 보기에는 계속 그 말이 그 말이고 네. 그 그림이 그 그림이지만 아이가 10번이고 20번이고 가지고 오는 이유는 볼 때마다 재밌거든.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보이거든. 그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기에 우리가 권장도 그 우리 전집 쫙 사놓고 자 요거 있으니까 요거 아니 그 전집 중에 하나만 파도 성공하는 네.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의 관점에서 좀 많이 대화를 나누고 감상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그림책 갖고 상관없고 그럼요. 그 그림책 선택권을 전적으로 그냥 아이에게 맡기는 네. 거죠? 대신 70대 네. 30 정도로 하는 거죠. 네. 자, 그림책을 계속 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 그림책에 연관된 작가라든지 그 그림풍 또 작가랑 우리 그림을 그린 사람이랑 다르잖아요. 네. 연결시켜서 이렇게 노출을 시켜주는 작업들은 좋죠. 저희 아이가 유아기 때 했더니 네. 요즘에 너무 신기한 게요. 작가를 파더라고. 한 번은. 네. 엄마 나 이 작가님 그 도쿄 다이어리 작가님 거 너무 재밌어. 와. 그래서 책 이 안에들은 문장 패턴 잉글리시 아니면 요 문구를 가리키겠다는 게 아니라 좀 폭넓게 저는 아이와 그 작가의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그 작가의 진짜 사진도 보여주고 이런 책들도 있대 하고 그냥 흘려만 줬는데 스스로 그 책의 영역을 확장하고 깊이를 파고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능력, 실력 이런 게 아니라 책을 좀 다양한 방법으로 재미있게 노출시키고 경험하고 함께 감상하는 그런 마음가짐 있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작가님 책을 보거나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나도 영어 그림책 해봐야겠다고 딱 이제 아이와 손을 잡고 도서관에 간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딱 책을 골라왔는데 이제 그냥 근본적인 그런 불안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네. 정말 이 책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거 맞나라는 네. 게 불안감이 네.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네. 그냥 무난하게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뭐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나 정말 모르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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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좀 추천해 주실 작가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그림책 괜찮다. 네. 이런 게 있을까요? 그 제가 네. 첫 번째 무난하게 추천해 드릴 드린 책은 우리가 유아기 때 뭐 예를 들면 지각대장 존이라든지 그 원서가 번역돼서 널리 알려진 책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한글로 예. 읽었던 책인데 원래 앤서니 브라운 네. 작가님 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죠. 근데 제가 그거를 한국 번역 전에 원서부터 했어요. 저희 아이가 한 네.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 꼬구리 시리즈가 있어요. 저는 항상 그런 명작들이라고 하잖아요. 베스트셀러. 테디셀러는 네. 원서를 먼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잘 모르겠어. 고르는데. 네. 네. 그럼 그거부터 골라. 앤서니 브라운의 원작, 존 버닝햄이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 네. 거를 먼저 우리 아이가 한글 책을 접하기 전에 먼저 읽어주시라는 거죠. 똑같아요. 저희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영어 그림책은
역시 영어로 봐야 재밌어.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된 게 뭔가 어색한. 네네. 문화도 다르고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정말 제가 모르겠다. 내가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 하실 때는 혹은 아이가 먼저 접했던 것더라도 겉 있으더라도 원서가 네. 있는 유명한 명작들을 먼저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은 똑같나요, 그럼? 그렇죠. 그림 똑같아요. 네. 글의 그 번역만 바뀌는 네. 거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번역 물론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번역을 하신 것도 있지만 이중성과 다양성을 가진 그 말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이 그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폭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다라는 네.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것들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유명한 명작 그림책은 원서로 먼저 노출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어 그림책으로 이제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방법이 있다고. 네, 네. 이거 진짜 한글로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영어 그림책으로? 네, 네. 제가 네. 이렇게 보면 네. 행복하게 이렇게 책도 이게 육아서를 많이 보면 행복하게 성장한 아이들 성인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자존감이 높은 거였어요. 맞아요. 예, 네 우리가 누구에게나 셀프 토커가 있어요. 갑자기 제가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네.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는데 네. 제 마음속에서 말을 걸죠. 그러게 오늘 차를 왜 가지고 나와서 너는 이 고생을 하니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라고 말하는 셀프토커가 있는 반면 네. 괜찮아 나 지금 몸 괜찮지? 이러라고 내가 보험 들어놓는 거야 전화하면 돼 침착해 라는 셀프토커가 있어요. 성인은 의지에 의해서 그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엄마가 없는 상황에서 유치원에서 또는 학교에서 그런 당혹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네.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도 셀프토커가 나오겠죠.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난 역시 안 돼. 어떡하면 좋아. 몰라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 엄마! 라고 하는 셀프토커 아이들 있고 괜찮아. 실수야. 누구나 실수나 할 수 있어. 내가 모르면 도움을 요청하면 돼.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셀프토커의 90%는 부모에게 들은 말이에요. 아이들의 경우는. 제가 일상에서 항상 네.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넌 무슨 일 있어. 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다니기는 힘들잖아요. 물론 그렇게 노력은 하지만 근데 우리 영어 그림책을 보면요 스토리에는요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걸 극복해내가는 과정이 스토리예요. 자연스럽게 아이가 거기에서 힘을 얻어요. 자존감을 얻고 근데 그걸 엄마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엄마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하다 보면 그 많은 상황에 그 많은 긍정성들을 다양하게 아이가 듣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제가 그림책이 좋은 게 일상생활에서 모든 상황이나 그 문화적 배경을 체험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그림책에 그 모든 상황이나 문장들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그림책 많이 보면 볼수록 그 아이는 긍정의 언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제가 교사교육을 할 때요. 네. 교사들한테 하는 말이 네. 부정의 언어를 많이 쓰지 마세요 라고 말해요. 그냥 이제 뭐 You can try. Will you try again? You can do it. I bet you can do it. 이런 말을 많이 쓰지. You are wrong. 이런 이야기를 가급적이면 쓰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림책인 그런 아름답고 긍정의 영어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죠. 예, 그게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고 또 아이의 셀프토크에도 영향을 주고 긍정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에게 영어내를 만들어주는 방법. 네. 이제 우리나라 말하고 이제 영어 어순이 네. 달라서 이제 네. 이런 뇌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우선은 영어 네. 뇌 언어를 좋아해야 해요. 언어를 즐기고 좋아하는 아이여야 하는데 네. 언어를 배우는 최적기가 있죠. 그때 영어를 노출 많이 시켜주고 하는 것도 물론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그러면 언어의 뇌 언어를 좋아하는 아이는 어떻게 만들까 하면 첫 번째 떠오른 게 바로 책이죠. 네. 근데 사실은 인류 역사상 책이 보급화가 된 건 불과 몇백 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저희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책을 습관화하려면 내가 어느 정도의 노력과 시간이 걸려요. 근데 우리의 뇌는 낯선 건 싫어요.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스토리를 좋아해요. 네. 이야기를 좋아하는 본능적인 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림책에 담겨 그래서 우리가 글이 없을 무렵에도 벽화에 자기의 이야기를 남겨놓고 또 구존 동화가 내려오고 nursery rhyme 뭐 이렇게 마더구스가 내려오는 이유도 네. 우리의 뇌는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 재밌는 이야기를 글로만 읽는 게 아니라 그림책을 통해서 엄마랑 같이 이야기를 듣고 같이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모국어의 능력이에요. 네. 그 모국어의 문해력이 단단한 친구들은요 확실히 영어를 접할 때 습득 능력이 남달라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도 모국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제 유아기 때 아까 이야기 드린 그 언어가 막 폭발하고 막 그
뇌에서 언어의 시냅스가 막 형성된 무렵 제가 많이 했던 놀이가 그 문해력을 위해서 반전 동화 놀이, 뭐 뭐뭐 라면 놀이, 뭐 또 스무고개 놀이를 많이 했는데요. 정말 너무 책을 읽어줄 여력이 없을 그러면 이제 누워서 불 끄고 우리 반전 동화 놀이 하자 이러면은 그렇게 시작해 엄마가 옛날에 방귀를 끼는 공주가 살았습니다. 그럼 네. 내가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죠. 그 공주는 어디서 방귀를 꼈습니다. 그럼 제가 또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 놀이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문해력, 아이들 문해력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내가 만약 뭐뭐라면 놀이, 그 다음에 스무고개 놀이 이런 것들을 특히 그 유아기 때 네, 많이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 이제 수년 동안 계속 영어 교육 쪽에 종사하시고 계속 지금도 계속 가르치시면서 네. 발견한 이제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 공통점. 네, 공통점이 네. 있어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한 아이들의 공통점은 잠깐 좋아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꾸준히 영어를 고학년 가서까지 영어를 좋아하는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인데요. 그 첫 번째가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네, 그래서 호기심이 많은 거죠. 네네. 어, 이 책도 영어로 보고 싶고 아 이것도 영어로 보고 싶고 영화도 영어로 보고 싶고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친구들의 또 공통점은 영어를 긍정적으로 생각. 그 긍정성의 뿌리가 바로 어린 시절에 영어를 너무 재밌게 봤던 거죠. 네. 그리고 엄마가 응원을 옆에서 해주고 엄마가 함께 격려해줬던 그런 친구들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영어에 대한 정책이나 거부감이 올 때가 있어요. 그거를 극복하는 친구와 극복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네. 극복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을 보면 부모가 어떻게 양육을 한 태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그 실패를 두려워하는 친구는 포기를 해요. 실패를 즐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 이 실패가 나를 더 성장시킬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부모의 조건 없는 믿음과 사랑을 받은 친구예요. 제가 목표가 초등 때 무조건 실패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막 실패 축하 파티도 하고 막 이런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 실패가 너를 더 성장시킬 거야.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시험을 치면 전 처음부터 막 100점 맞고 막 너무 잘하고 완벽하길 바라진 않아요. 좀 못하면서 발전했을 때 그때 피드백이 중요해요. 어? 조금 더 나아지니까 너 어때? 어떤 기분이 들었어?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또 영어를 좀 잘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조금은 중복되지만 영어뿐만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요. 특히나 고학년으로 갈수록 네. 한 끗 차이라는 말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안정감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안정감. 그게 이제 부모와의 관계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사실 되게 힘들어요. 조건 없이 믿고 기다려준다는 네.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 없는 믿음과 기다림과 사랑이 이 아이에겐 정말 큰 힘으로 발휘하거든요. 그 아이를 종종 의심하고 부족함만 보고 좀 항상 걱정을 하면 네. 아이들은 간혹 배신할 수 있어요. 그쵸. 하지만 그 조건 없는 믿음에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가 가장 아이들이 공통점이고 또 저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점들이에요.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 좀 네.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아, 네. 네. 저도 이제 그 아까 경력 단절이 아니라 네. 육아 힘든 육아 경험을 쌓고 있고 쌓았다고 네. 말씀드렸는데요. 네. 참 부모라는 일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라는 일이 쉽지 않은 이유는 그 초점이 아이에게만 가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할 수 있을까? 그거보다는 조금은 시선 나에게로 조금 돌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네. 내가 잘 못하지만 조금 시도하는 모습? 도전하는 모습? 그 모습들이 아마 아이에게는 가장 큰 값진 교육이 되고 아이가 힘들 때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모든 부모님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네. 조바심을 조금만 버리시고 초점을 자기에게 보시고 또 그림책이던 또 영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요. 조금은 내가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도와줄 수 있을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 감사함의 반대는 당연함이래요. 아이가 가진 당연한 것들을 좀 감사해 하시면서 육아를 한다면 조금은 행복한 육아, 조금은 좀 덜 힘든 육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영어 그림책 하브르타가 말을 걸다의 네. 저자 이영은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